안녕하세요. 드라마 텔러 아담TV입니다. 오늘은 시즌3 10화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천서진과 하은별의 충격적인 결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극의 흐름상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하은별의 침해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준욱 작가는 그 예상을 빗나가게 하기 위해 약간은 치사한 방법을 동원했죠. 생뚱맞게 천서진을 침해한 자로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작은 명분을 붙였습니다. 은별이가 엄마의 나쁜 기억을 지워주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의 명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녀 반전 스토리에 정말 화가 납니다. 알다시피 천서진은 아버지를 죽게 했고, 민설아를 괴롭혔으며, 오윤희를 삼학해 베로나를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내몬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로나는 엄마의 죽음과 관련해 처절하게 슬퍼하고, 가슴이 천만 배 갈라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천서진도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리고 그동안 베로나와 오윤희가 천서진 하은별 모녀에게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이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순옥 작가는 천서진에게 고통조차 못 느끼는 최고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윤희와 베로나가 겪었던 그 고통의 몇만 배에 달하는 죗값을 달게 받아도 시원하지 않을 판국이 말이죠. 그래서 말인데 왜 갑자기 은별이가 약을 버리지 않고 엄마를 위해 모았다는 설정을 집어넣은 것일까요? 알다시피 은별이도 베로나를 통해 그 약이 단순히 기억을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치매에 걸릴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은별이가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엄마의 나쁜 기억을 지워주기 위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할수 있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천서진이 치매에 걸리거나 미쳐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다면 죄에 대한 인식조차 못 느낄 텐데 정말 이게 벌을 받는 걸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천서진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진짜 정신적 고통이 무엇인지 느끼고 제대로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10화를 보다가 이건 아니겠지 하면서 좀 충격적인 예상이 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하은별과 천서진의 사진 촬영 장면입니다. 그것도 마치 사진관에서 장례식장에 쓸것 같은 분위기의 사진을 찍었죠. 마치 두 모녀의 죽음을 예고하듯이 말입니다. 물론 제가 느낀 영정사진의 느낌이 조금 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순옥 작가라면 단순한 치매가 아닌 또 다른 식으로 천서진의 파멸을 준비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천서진 하은별 모녀의 끝은 결국 죽음으로 끝맺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다시피 한별 때문에 변수가 생기면서 심수련의 계획도 틀어질 위기에 놓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에 죽는 사람은 어쩌면 단한 사람, 천서진 뿐일 수도 있습니다. 한별에게는 알다시피 아직은 지켜줄 아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아마도 김순옥 작가는 시즌3 13회에서 천서진을 죽음으로써 벌하고 오인율을 부활시킬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알다시피 펜트하우스 여주인공들은 천서진만 빼고 모두 죽었으니까요. 물론 심수련은 나이가 대신 죽으면서 그 화를 피했고 오윤희는 천서진이 죽였지만 부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파멸을 끝으로 펜트하우스에서 진짜 죽게 되는 새 여주인공 중한 사람은 천서진 혼자가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올해 연말 대상은 천서진을 연기한 배우 김소연이 받게 될것 같기도 합니다. 배우 김소연이라면 분명 제대로 된 메소드 연기로 마지막 피난야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한국어 프리마돈나답게 마지막 노래를 부른 뒤 주단 테디를 따라 저 세상으로 갈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 생각과 달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